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름 우리에게 익숙한 보아스 나옵니다. 그 프란츠 보아스. 인류학자인데 되게 레비 스트로스만큼 좀 유명한 인류학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렉트 문제니까 굉장히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보아스가 프란츠 보아스가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인데 alleged 요 단어는 암기하세요. 이건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insist나 assert. 네. 뭘 주장했냐면 that ER라고 네 명의 무명의 어떤 동료들이 had abused 남용해 왔다. 그들의 직업적인 어떤 지위를 모아는데 수행하는데 espionage.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 활동한 거죠. During World War the First. 그러니까 1차 대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소위 뭐한 거냐면 간첩 신고한 거예요. 네. 간첩 신고했고 이 상황에서 일단 코렉트 문제니까 보기를 좀 보긴 해야 됩니다. 자, 보아스는 최초에 명명했어요. Those accused of World War First espionage. 기소된 사람들을 이름을 여기서 지금 unnamed인데 이거 바로 아니네요. 확실히 아니고 B번. 기소된 이러한 그 동료들이 unanimously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To censor Boas. 네, 일단 이 censor 자체가 불신임 투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뭐 신뢰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내용인데 요 내용까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는 상황이고 그 다음 C에 the identities of three of four. 자, 그러니까 네명 중에 세 명이 기소된 네명 중에 세 명이 remain unknown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D는 one of the accused 기소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정당화시켰어요. 그의 어떤 스파이 활동을 뭘로? Patriotic duty, 애국적인 어떤 행위로서. 자, 다시 보니까 10 days later, 10일 이후에 미국의 인류학 그 학회가 투표했어요. 뭐 보아스를 불신임하는 걸로. 그리고 3 of out of 4, 4명 중에 3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들이 came to light,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졌습니다. Decades later, 수십 년 지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remain unknown, 요거 지금 버려지죠. 이거 지금 C파트예요. 예. 이러한 사람, 기소된 4명 중에 3명이 투표를 뭐 했다? supported 했다. 그러니까 불신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unanimously 4명 중에 3명 아니죠? 남은 거그 아래 부분은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코렉트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 다 읽어야 된다. 그러면 기왕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첫 문장 보고서 소재 파악한 다음에 보기 보고 그 다음에 차근히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D에 대한 근거는 이제 마지막 줄에 남았으니까 정답 맞추는 데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